삼촌들, 오늘의 도민 리포터 최인경이오다. 주인공은 주몽. 옛날에 어느 마을에 나 이장님 믿으신 뒤에 진짜 실망인다 해. 무사. 알아, 재미진 얘기 하나 해주쿠매. 곡권 들어봅서에. 옛날에 그 저기 잘도 유망지고 잘도 고운 비바리 호나가 살아신디 죽지 아이를 없디다게. 근데 이 아이가 색양도 바다를 좋아해신디사 기자 바닥만 봄인 막 몸이 돌싹돌싹 하고 기자 바닥 속에 들어간 물고기만 바지민 막 제주분 아닌 분들도 이 말을 지금 제대로 알아들을까 싶네요. 전을 영하신디 행복용 배령분한 막 그냥 막 물속에 막 그냥 막 들어간 막 무시가 땅 오고 완전 막 그런 아주망들을 본 거라 그냥 눈이 동그랗게 떠진 거 아니. 이쯤 고르면 그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 아주망들이 누굴 거라 마수다게 해녀들 걔네 이 비바리가 해녀들을 보고 지도 경제 고픈 거라 그냥 참 이거 참 재미진 아이 아니까 육지다이가 여기 와네 저기 물질하는 거 배우하네 해녀가 됐지 난 제주 살아도 물질이랑 말한 난 수영도 못 쳐주게 걔네 가인 경했지 말이지 그냥 잘도 재미진 아이 아니까에 걔란 나가 오늘 가이를 만나러 왔수다 그쪽에 피디 양반도 그 카메라 챙길 거 있죠 가이 좀 챙길게 그럽소 자 어디를 가시는 거죠? 해녀 박물관 아휴 또 장소가 장소인 만큼 또 우아하게 또 그림을 감상해 줘야겠구만 해녀 박물관에 볼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아이들과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이고 이게 참 우아도 참 잘도 힘들다. 원 뭔 그림인 줄 알아서 우아를 떨주 빨간 검은 파랑 이거 아이고 이거 그림도 보던 사람이나 보죠 원 아이고 우아도 아무나 떠는 것은 아닌 생이 아이고 잘 모르겠어 아이고 이건 무식을 그린 것인지 원 아이고 이거 무식을 그린 건지 알아지코가 나 잘 몰라가지고. 제가 볼 때는 수 중에서 네. 수면을 바라보는 시선 같은데요. 수 중에서 수면. 네. 아,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예예. 예. 감상 예. 잘하세요. 예예. 예. 고맙습니다. 예예. 네. 긴가. 예. 아이고 영어를 좀 알아시면 그림 공부라도 자 조금 해놓고. 아이고 걔나저나 저기 작가님 무슨 아니 완석이 이거 시간이 되면 와서 할 거 아니라 이게 아이고 참 나 용신난 삼촌인 걸 몰랐구나 이거 어떤 부회를 한번 내어봐 이거 참 나온 아이고 어딘 섬석 이게 작가님 네 이분이세요? 아까 지나가던 관람객 아 이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태흥일이 어촌계 소속 해녀 나경아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림을 이제 여러 작품을 네, 그리셨는데 네. 이제 네. 어떤 에피소드를 겪고 나서 그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까 했던 어떤 그런 그림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이 그렇고요. 저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물질 나갔다 오면은 인상 깊었던 걸 이제 일기처럼 드로잉을 해놔요. 아~ 네. 그래서 그게 이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해서 표현하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제일 우선으로 하고요. 네. 일종의 옛날 이제 우리 어릴 적 그림일기 쓰듯이 네. 네. 근데, 네. 그림일기를 쓰듯이 물질일기 같이 이제 드로잉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일상을 담은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네, 해녀들의 일상이죠.
바다 그림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네. 특히 이제 좋아하니까 그걸 그리셨겠죠. 네, 맞아요. 네. 바다가 그렇게 좋은 이유가 뭘까요? 어릴 때는 바다가 그냥 바라만 봐도 좋았는데 바다 속을 들어가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들어가 보고 나서 고개를 빼면서 이거 어떻게 배우냐고 나 하고 싶다고 그게 다이빙이었어요. 스쿠버 다이빙을 처음에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을 한 10여 년을 했죠. 계속 바다가 이렇게 흐르는 대로 내가 가고 있으면 되게 편해요. 제가 궁금한 건 왜 그걸 직업으로까지 가셨을까? 제가 바다 일을 계속 했었으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처음 물질할 때도 그걸 구경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 문어 처음 본 날 물속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막 안녕 안녕 하고 나오지 말라고 돌로 가려놓고 다이버 습관이 남았는데 그걸 할머니께서 보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뿅 나오니까 너는 왜 문어를 안 잡고 문어를 다 가려놓고 나오냐고 인사하고. 그치, 그치. 물꾸락 물꾸락. 근데 문어를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무 여쭤보고. 네. 그랬었죠. 그래서 많이 그럼, 배우는 중이에요. 아직도 하는 거. 다이빙으로 시작했지만 바다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질을 하면서 그림 작업까지 같이 하신 거네요. 해녀되기 전에 작품과 지금의 작품이 좀 많이 바뀌셨을까요? 되게 많이 달라졌고요. 영국에 있을 때 작업과 한국 들어와서 제주 들어와서 다시 한 작업은 제가 봐도 너무 달라요. 제가 그렇게 화려한 색을 쓰는 작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설치와 페인팅을 섞어서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좀 약간 시니컬했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자연의 동해서 그런지 색이 되게 막 확 화려해지고 네. 바닷속의 색깔이 그렇습니다. 색이. 이런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시리즈물로 작업을 하고 싶은 게 몇 개가 있고요. 네네. 이제 출근길. 아, 해녀분들의? 네. 출근길하고 떠다니는 섬하고 퇴근길도 한번 같이 해서 세 개 시리즈로 계속 해볼까 그림이 하고 있어요. 그림이 이야기가 있겠네요. 네. 아, 네.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주 해녀 박물관에서는 나경아 작가의 나는 어쩌다 해녀가 되었다를 오는 3월 10일까지 전시한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주 해녀들의 작품 보러 많이들 업사에